자,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책은 48쪽일 것 같아요. 48쪽에 15번까지는 한거 맞죠? 네. 그래, 16번 하겠습니다. 우리 집단 면역 하기 전에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기초 감염 재생산수. 기초 감염 재생산수. R0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지역에 면역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느냐, 이걸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R0고 이하,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명에게 감염시키고, 두 명은,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러니까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2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명에게 감염시키고, 두 명은 네 명에게 감염시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면역이 생긴 사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 면역이 생긴 사람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 감염 재생산수라고 표현해요. 감염 재생산수는 R1, 아, R이라고 표현하죠. R, 감염 재생산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R0가 2인 감염병이 있다. 근데 이때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50%에게 면역이 생겼다고 한다. 이랬을 때 감염 재생산수는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에서 빼줘야 되죠. 면역이 있는 사람 50%를 빼줘야 돼. 그러면 2의 100분의 50을 빼줘야 되겠죠. 이 사람이 면역이 생긴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치? 아, 2에서 이제 100분의 50을 빼줘. 맞지? 100분의 50이 맞지?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1이 되죠. 그럼 결국 1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감염 재생산수는 1이 되는 거고, 1은 1의 1승, 1의 2승, 2의 3승. 결국 계속 한 명에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R은, 요 R이 1보다 커. 그럼 이거는 확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R이 0야. 아, R이 1이야. 그럼 이건 이제 풍토병이 될 겁니다. 그 지역에 가면 꼭그 환자를 만나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R이 1보다 작아야 그 병은 잠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식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종식이 된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면역이 있는 인구수, 몇명 정도 면역이 있어야 되는데, 또 요걸 또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 면역이 있는 인구수를 어떻게 할 때, 그 구하는 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1-n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N은 뭔데? 기초감염 재생산수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자,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2인 병이 있어. 그럼 1-2분의 1 곱하기 100이 되는 거고요. 그럼 뭐예요? 50%죠. 50%가 면역이 생겨야 그 병은 좀 종식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초감염 재생산수, 감염 재생산수, 면역의 인구수까지 같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집단 면역이랑 관련된 용어들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48쪽에 16번 집단 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집단 면역하면 또 고생강도 나셔야 되는데, 우리 기술 역학 중에서도 집단 면역과 관련된 게 뭐였었는지 기억하세요? 주기변화. 주기변화 하면은 3, 4년, 2, 4년 간격의 주기로